조윤서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1년 6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대학 동기로 만나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서 남편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스트레스 때문인지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임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할 만한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재산분할이라며 저에게 2억 원을 이체했고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설득했고, 이런 일을 전해 들은 시댁 식구들이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애정 행각을 했다는 이야기였는데, 지인이 말한 그날은 남편의 2박 3일 지방 출장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소지품을 살펴보니 한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저와도 인사를 나누었던 남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부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데, 남편은 이미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분할금까지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혼인생활 파탄으로 볼 수 있나요? 사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로부터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확답을 들으려면 상간녀와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 한다면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소송 절차를 통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남편분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먼저 남편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꼭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결국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혼까지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가사사건 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민사냐 가사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사 사건으로 분류가 될 경우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사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일반인 당사자분들이 이로 인해서 크게 차이점을 느끼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만일 기존 일반 민사법원에서 상간소송이 진행하고 계셨다면 결국 이혼소송까지 진행하시게 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심리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아무렴 이혼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서 통상 실무적으로는 민사법원보다 가정법원에서 비교적 더 높은 위자료를 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해서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혼에 따른 고통까지 포함이 되니까 위자료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송 절차를 통해서 확보 가능한 증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간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상간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보통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뭐 차량,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증거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통상 통신사 또는 뭐 요새 많이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의 로그 기록, 거주지에 대한 출입자 기록, 또 뭐 은행 거래 내역 등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숙박업소 출입이 있었다면 CCTV 역시 확보가 가능한데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 보전을 신청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출입국 내역 조회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출입국 사실 조회해서 상간료랑 같은 날 이제 출입국했는지 확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봐서 상간 소송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인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재산 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그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남편분이 뭐 사연자분께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산분할금 중 일부라며 돈을 지급했다고 한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더욱이 사연자분이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확정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는 데다가 그렇죠. 오히려 남편분에게 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 뭐 또는 시댁 식구들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함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연자분은 이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보다도 이제 소송 절차 외적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좀 정리되기를 바라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당사자 사이에 사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통상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 뭐 지급 기한, 지급 방법 관련 사항들을 함께 명시해서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네.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여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 상간자와 남편분이 다시 만남을 갖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합의 조항에 다시 만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약금, 뭐 위약벌 이런 조항을 넣어서 심리적으로라도 경고를 해서 그 의무 이행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위약금, 위약벌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위약금, 위약벌이 뭔지 그러면은 그 액수를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네. 위약금의 약정은 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만남이 반복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즉 위자료 액수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한 위반 행위의 행위 태양이 뭐 비교적 경미하다거나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에 비교했을 때 너무 고액의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일부를 감액해서 더 낮은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위약금은 뭐 미리 이제 정해준 손해배상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위약벌도 감액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우리 대법원은 위약벌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서 그 액수를 감액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 뭐 손해배상과는 관계없이 그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벌이기 때문에
때문에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법원도 쉽사리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네. 다만 뭐 위약벌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우리 뭐 민법의 일반 조항인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 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 청구 없이도 사연자분은 상관자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관소송 증거로는 상관자의 인적사항, 카톡 로그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뭐 CCTV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비록 사안에서는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파탄으로 봐서 상간소송 진행 안 된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상간녀가 남편을 만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약벌과 위약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